7월에 뱀의 네. 임금 교섭이 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군요. 네. 네. 임금 교섭이 개시가 되니까 네. 이 임금 교섭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이제 네. 기대되잖아요. 기대? 네. 네. 궁금하죠. 많은 또 두구두구두구두구 걱정과 기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자, 그래서 일단 라이더 유니온이 임금 교섭을 앞두고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임금 교섭이 7월에 시작될 거다 이런 또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부터의 요구를 라이더 유니온이 배민 사측에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결과가 이제 6월에 나왔는데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보고서를 라이더 유니온에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 네.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쭉쭉, 네, 쭉쭉 내리도록 쭉쭉. 하고요. 비조합원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30% 이상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달 경력 1년 이상이 80% 이상 참여를 해주셨고요. 주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구는요. 기본 배달료 인상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응답자의 약 90% 이상이 최소 4,000원 이상 인상을 네. 요구를 했습니다. 10년째 동결된 배달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네네. 가장 뜨거운 요구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핵심적으로 이거는 이제 임금교섭보다는 정책 제도 네. 개선 이슈였는데 시간당 라이더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그래서 이 75%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셨고 이 최저임금, 최저운임에 대해서 건당 최저 배달료에 대해서는 라이더TV 통해서 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상알림 시스템 도입 요구. 지난 겨울, 작년 말 11월부터 해가지고 기상알림 누락이 정말 많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좀 시스템 도입하고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네. 있었고 또 제도 개선 요구 중에 안전운임제 그리고 4대 보험 조건 네. 이슈가 65%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거 다라는 예. 거죠. 네. AI 배차 시스템 개선 요구도 대세였습니다. 네. AI 배차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고 익숙해지면 또 바뀌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거나 우리가 좀 공개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타 요구 사항은 이제 구간 배달하면은 좀 이상한 경로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배달 경로를 좀 자율변경하게 허용해달라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5%의 응답자분들이 요구를 했던 또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예, 현지 도로 사정,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동선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것들이 7월 교섭을 통해서 네, 도입이 네. 되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드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전통적인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배달 장비를 좀 지원을 해라. 네. 이런 부분들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 기준, 이 노조가 같이 또 수렴해서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뭐, 배 네. 라이더 스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네,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45%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과 핵심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 배달료 인상이 제일 컸고 네. 배달료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네, 클 수밖에 네, 네. 없고요. 최저임금 보장도 정책 제도이지만 네, 네, 네.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핵심 제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얘기하신 거니까 얘기를 했던 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안도 네.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요구안 좀 다르다. 예, 요구안은 sorry.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네. 만들어 본 요구안이고요. 이거 네. 저희 슬로건 딱 달았어야 되는데. 슬로건이요? 아직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지금 공개가 된 거고 요구안의 네. 초안 버전 1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 네. 이제 향후 협상 과정과 투쟁 과정을 통해서 더한 요구 그리고 더 합리적인 네, 부분들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네.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네.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맞죠? 핵심이 세 가지였던 핵심. 것 같은데 그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좀 요걸 이번에 내세울 것이 하나는 이제 기본 인상이죠. 네. 기본을 현실화하는 거. 요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야간 할증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배민도 이제 6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법정 근로자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하게 되면 이제 원래 1.5배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막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간에 네. 할증이라는 것을 좀 공식성 있게 그 일반 대행에서는 일부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좀 맞습니다. 공식성 있게 하자는 거 하나.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헛걸음 보상. 헛걸음 네. 보상. 이제 네.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특히 이제 조리대기 같은 경우 조리대기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핵심을 세 가지 뭐 기본은 높이고 밤에도 안전하게 헛걸음은 보상하고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아 이번에 임금협약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제시해볼 계획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 13가지의 요구안에 이제 해당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현장에도 더 이제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띄우게 된 요구안은 좀 딱딱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딱딱하게 제목 정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이 문서는 저희가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많이들 또 널리 알려주시고 네. 의견도 첨언 더 해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네, 만드는 요구안이었기 네. 때문에 더 많이 요구안에 대한 또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첫 번째로는 배달료 인상, 기본 배달료 단건 구간, 이제 단건은 4,000원, 네. 그리고 구간은 3,000원인데 네. 이 비용이 더 높은 폭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네. 노조에서 임금 교섭할 때, 아니, 단체 교섭을 할 때 단체에서 도중에 알뜰 배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단건은 임금 협약을 했고 알뜰은 임금 협약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사가 마음대로 이제 알뜰을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알뜰 2, 알뜰 3, 알뜰 4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렇다고 네. 하면 알뜰의 아버지, 알뜰의 네.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최저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을 좀 만들 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법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네, 회사 차원에도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그 금액을 뭐 지금 이제 요구하는 3,000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은 뭐 3,500원 뭐 이런 수준으로라도 이게 우리가 계속 3,000원 동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최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단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더 운임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설계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배민이 이 배달료를 어떤 우회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네네. 최저 방어선 만드는 것과 네네. 그리고 지금 알뜰 배달료가 3,000원이 네.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3,500원도 지금 네.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우리 공식 요구안이 될 확률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000원 이렇게 네. 단건은 이렇게 기본 배달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구간 500m 할증료 네, 100m 네, 100원으로 네, 이상 인상한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좀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방도 배달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라. 이게 우리 라이더 유니언의 좀 공식 기조로 좀 가져가 보려고 네. 합니다. 뭐 지방 차별 폐지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네. 이것도 좀 강하게 제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픽업 운임 신설한다. 네. 쿠팡이체 사례가 있죠. 네, 네. 대신에 100m당 100원. 이 정도. 이건 좀 디테일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효성 있는 기상할증 도입. 그리고 네. 기상할증 구간 배달료가 지금 500원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네. 않습니까? 전원으로 인상해라. 네. 이런 요구가 있고요. 취소 배달료 3,000원으로 네. 도입해라. 요구가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네. 수준이에요. 네, 네. 네. 지금 1,500원을 일반 깎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아까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야간 할증을 도입하자. 네. 그래서 심야 시간대 이게 위험성도 있고 건강상의 네. 위해도 있기 때문에 1,000원의 할증은 충분히 근거가 네. 있고 근기법상 노동자들도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리 대기 시간 보상 이거 라이더 TV 저희 뭐 뉴욕시 최저임금 다루면서도 이 얘기 했었는데 해외 플랫폼에서는 조리 대기 길어지면은 이거를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1달러, 2달러를 더 받고 아니면은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리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요걸 참고로 해서 좀 도입을 해라 선택지를 만드는 것 요구를 네. 하고 있고 요 또 임금 관련해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세트 주문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포착한 거긴 한데 세트 주문권에 음료수가 10시 전 넘으면 할증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현실화해라. 그래서 동일하게 대량 음료 할증 적용 이 정도 임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넣어봤고요. 네, 네. 현안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네, 아까 얘기했던 네. AI 네, 시스템 네, 네, 공개 네. 그리고 배달 경로 자율변경 허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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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배달 장비 네. 지원 네. 교육 그리고 네. 사고보상 체계 강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라이더분들이 비마트 또는 배달 거점에서 네, 네. 휴게 공간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노조 의자를 사용을 네,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게시설을 제공해라 이런 현안 제안을 해보고 건강검진과 그리고 이런 앱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끊임없이 네, 네, 네. 라이더 입장을 좀 반영해서 네, 네.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라이더 의견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빨리빨리 좀 개선해라 네. 이런 것 정도 해서 네. 13가지의 요구안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희 민상이 네, 구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좀 지난 투쟁이 사회적으로 많이 또 공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댓글 있고요. 되게 좋아요. 이번 네. 투쟁은 예전에는 뭐 니들이나 네. 똑바로 해라 막 이런 댓글이었는데 네. 이번 투쟁은 댓글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에 네. 여론이 좋습니다. 네. 전략의 승리입니다. 전략의 승리.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라이브 유니온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또 맥락에서 라이더 유니온이 이번 임금교섭에서 서비스 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예, 우리와 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배플 노조와 함께 공동교섭을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어저께 또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서비스 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과 이제 공동교섭을 하게 되면은 라이더 유니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언론의 이런 또 이렇게 또 활용도 그리고 라이더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이런 힘들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양 노조가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 운임삭감과 약관 변경 공조해가지고 투쟁해온 만큼 오는 7월에 임금교섭에도 승리 쟁취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섭 추진을 제의를 했고요. 더 큰 주목도와 승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